행복한 꽃 현아 다육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실내에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어디냐면요. 제가 사무실에서 화분을 보관하고 있는 제가 쓰는 사무실인데요. 여기 지금 화분 제가 보관 창고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요. 근데 이 사무실은 이제 조만간에 빼드려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화분 정리를 하다가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려고 이렇게 또 영상에 담아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립니다. 지금 종류가 제가 그전에 판매를 했던 화분도 있지만 새로운 화분도 있고요. 그 사이즈는 다양하게 있습니다. 작은 거부터요. 그리고 큰 것까지 다양하게 있고 최고가가 15,000원입니다. 최고가 15,000원, 최저가는 3,000원입니다. 3,000원. 3,000원부터 15,000원까지 사이즈도 다양하고요. 번호는 27번, 28번까지 있고요. 세트 화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세트 화분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아마 득템할 수 있는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1번부터 지금 27번까지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소개했던 화분도 있습니다. 같이 포함이 됐고, 새로운 화분도 있기 때문에, 보시면 익숙한 화분도 있을 거예요. 1번부터 소개를 해 드릴게요. 사이즈는 제가 다 적어 놨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야. 사이즈는 이렇게 적어 놨어요. 1번입니다. 1번. 1번이고, 사이즈가 11 곱하기 14.5cm고요. 가격은 만 원입니다. 만 원이고요. 요거는 이제 사각 롱분이에요. 사각 롱분인데 종이컵을 넣으면은 종이컵을 넣어볼까요? 아주 널찍하게. 아이고 어떻게 이렇게 넓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넓게 들어가고 색상은요. 색상은 지금 현재는 요런 색상 톤인데 베이지 하얀색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보여드리는 거는 요 색상입니다. 세 개. 색상이 원하는 색상이 없으면 랜덤으로 가니까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시고요. 두 번째 2번입니다. 2번. 2번은 이제 큰 창을 심을 수 있는 화분이에요. 이거는 제가 집에다가 지금 옥상에다가 수정철을 심어놨는데 굉장히 이쁘거든요. 좀 무게감이 있습니다. 무게감 있고 굉장히 속안을 이렇게 넓습니다. 이렇게 넓어요. 색상은 이렇게 세 가지고요. 약간 진한 베이지와 연한 베이지 뭐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그리고 초록색 그린 톤도 있고요. 가격은 이렇게 2번이고 12,000원인데 내경이 15 곱하기 12, 그러니까 내경이 15cm예요. 여기 바깥에는 안 됐습니다. 안에만 됐습니다. 두개 하시면은 1,000원 DC 해드립니다. 이 화분. 이 화분 몇개 없어요. 몇개 없어서 두개 하시면 1,000원 DC 해드리고 그거 꼭 말씀해 주셔야 돼요. 저 이렇게 얘기해놓고 잊어버리니까 우리 구독자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3번입니다. 3번은 요런 화분이에요. 약간 롱 화분이고 원형이고요. 색상은 요렇게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다섯 가지가 있고 사이즈는 3번이에요. 11 곱하기 13.5cm고요. 가격은 8,000원입니다. 이것도 색상이 지금 요거 밑에 파란색 계열, 뭐 하얀색 계열, 그린 계열, 이렇게 노란 계열 이렇게 있는데요. 원하는 색상이 없으면 랜덤으로 이쁜 걸로 해서 보내드릴 테니까, 마음에 드시면 주문하시면 돼요. 가격 8,000원입니다. 3번. 그다음에 4번 가겠습니다. 4번. 4번은 이것도 창 심기에 딱 좋은 화분이고 주물럭 화분이에요. 4번. 사이즈는 16 곱하기 12고요. 색상은 요렇게, 블루 계열과 요런 색, 보라 계열, 퍼플이죠? 퍼플 계열 있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생겼고, 굉장히 사이즈가 넓습니다. 속안에도 흙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이렇게 보기에도 좀커 보이지 않나요? 종이컵을 넣어드리면, 굉장히 요렇게 쏙 들어갑니다. 어머야, 요렇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많이 남죠? 요거는 만 원에 드리고요. 그 다음에 5번입니다. 5번. 5번은 요 사이즈입니다. 요 약간 항아리 비슷한 느낌의 사이즈고, 13 곱하기 12. 12고요. 색상은 이렇게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있는 색상은 드리고 없는 색상은 랜덤으로 보내드릴게요. 요것도 사이즈 좋아요. 이렇게 다리 부분 구멍 엄청 크게 뚫려 있죠? 이 화분도 많이 지금 보신 분은 보셨을 거예요. 사이즈 넣어드릴게요. 이렇게 종이컵. 중품입니다. 중품. 중형 화분이에요. 색상은 이렇게 있습니다. 이건 5번이에요. 5번이고 6번입니다. 6번은 특가 세일입니다. 요거 원래 14,000원에 판매를 해야 되는 건데 제가 지금 만 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4개밖에 없어요. 4개밖에 없고, 색상은 이렇게 있습니다. 색상은 랜덤이고요. 사이즈 보여드릴게요. 사각 원형이고요. 아니, 사각 타원형. 사각 타원형이고, 12 곱하기 13cm. 약간 이것도 무게감 있어요. 근데 저는 이 화분 되게 이쁘던데, 제가 안 팔리면 제가 쓰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싸게 그냥 4,000원 세일해갖고, 이렇게 드립니다. 6번입니다.
그다음에 7번입니다. 이 화분 굉장히 인기가 많았었어요. 없어서 못 팔았는데 이번에 새로 입고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가져왔습니다. 이건 7번입니다. 7번. 12 곱하기 11.5cm 6,000원이고요. 다리가 이제 길어요. 롱다리입니다. 구멍 이렇게 뚫려 있습니다. 안에 뚫려 있고 색상은 연두, 파랑, 보라, 빨강 이렇게 나오는데요. 요것도 창 심어주면 예쁘고요. 군생. 묵둥이 군생이나 뭐 국둥이 아니라도 그왜 도테랑이나 샴페인 군생들 있죠? 땅에부터 사는 아이들, 목대가 좀 형성이 되지 않는 아이들 심어주면 예쁠 것 같아요. 아주 꽉 차게 심으면 굉장히 이쁩니다. 이 화분을 제가 아까워서 못 썼거든요. 저도 한번 심어봐야 되는데, 아유, 맨날 가져가야지 하면서도 그냥 두고 가고 그럽니다. 그리고 부엉이 화분이 있습니다. 요거 여러분들 보셨죠? 많이 보셨죠? 부엉이, 큰 부엉입니다. 가격 9,000원, 8번이고요. 사이즈 9 곱하기 15고요. 그리고 이거 색상 그린색, 초록색도 있고요. 파란색 계열도 있고, 그렇게 있습니다. 이거는, 원하시는 색상을 물어보시면 말씀을 드릴게요. 8번입니다. 그 다음에 9번. 이 화분도 굉장히 인기를 누렸던 화분이고, 사이즈 대비, 가격 대비 굉장히 좋은, 가성비 좋은 화분입니다. 색상은 이렇게 네 가지고요. 네 가지도 있고, 더 없는 색상도 있긴 해요. 요거 가격 4,000원. 9번이고, 11 곱하기 8입니다. 8. 요거 창 제가 지면서 심어놨어요. 어떤 창을 심어놨냐면, 원종 에보니 교배종을 심어놨는데요. 의외로 이 아이가 그냥 보는 것보다 다육이를 심어놓는 게 굉장히 이쁘더라고요. 이거는 창 심기에 딱 좋은 화분입니다. 4,000원. 가격도 저렴하죠? 그 다음에 10번입니다. 10번. 이 화분도 제가 활용을 굉장히 많이 하는 화분이에요. 지금, 발음이. 요거 지금 사용하고 있거든요. 창이 심어져 있습니다. 저희 옥상에. 그래서 제가 요거 한때는 이거를 뭐 10개, 20개 이렇게 사서 지금 창을 심어서 키우고 있는데 지금도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이 화분 가격도 비싸지 않으면서 굉장히 좋습니다. 색깔은 이렇게 네 가지예요. 네 가지고 10번이고 가격 5,000원 비싸지 않습니다. 12 곱하기 8. 요런 아이입니다. 요런. 뒤에 다리도 이렇게 네개 있고요. 네 개? 세개 있네요. 세개 있고 사이즈 넉넉한 입구가 굉장히 넓어서 이것도 창 아예 심기 굉장히 좋은 화분이고요. 11번이는 큰 사이즈. 지금 우리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는 화분 중에 가장 큰 사이즈입니다. 11번. 사이즈 15 곱하기 13이고 가격 15,000원입니다. 이거 굉장히 커. 아이고. 요렇게 굉장히 넓어요, 넓어. 속 안에 흙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볼록한 화분이에요. 볼록 렌즈처럼 볼록한 화분으로 사이즈가 큽니다. 그래서 15,000원. 색상은 이렇게 네 가지 색상으로 있어요. 이렇게 붉은색, 핑크색, 파란색, 초록색 계열로 이렇게 있습니다. 똑같은 스타일로 이렇게 좀 작은 아이 있습니다. 작은 사이즈. 사이즈 12 곱하기 12이고 가격 11,000원입니다. 지금 이거 12,000원씩 판매되는 건 1,000원씩 디시한 거예요, 여러분. 디자인이 이렇습니다. 디자인 이러고, 색상도 뭐 이렇게 돼 있고, 다리 3개고, 이렇게 파란색도 있을런가 모르겠습니다, 밑에. 색상은 이렇게 지금 보여지는 색상은 핑크, 노랑, 레드, 그다음 좀 짙은, 빨강, 그러니까 어두운 빨강이죠? 얼둔 빨간 이렇게 네 가지를 드렸는데 좀더 파란색이랑 이런 색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이것도 색상은 이 중에서 이제 고르시면 되시고 없으면 랜덤입니다. 요 화분도 원래 16,000원, 1,000원씩 DC했습니다. 그리고 13번입니다. 13번 요런 화분 이것도 굉장히 여러분들께 인기를 누렸던 화분이에요. 가격 대비 좋고 예쁘고 이거는 13번 사이즈 11 곱하기 12고요. 5,000원입니다. 요거 크림색 굉장히 강추합니다. 요거 크림색 제가 저 되게 많이 가져왔거든요. 요거 너무 이쁘지 않아요?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다른 색상도 예쁘지만 이 크림톤이 고급스러워요. 색상이 고급스럽고 이렇게 요거 약간 진한 크림톤도 있네요. 요것도 창 심어주면 예쁘고 군색 이거는 뭐 여러분들께서 너무 잘하실 거예요. 아마 화분 보시면 이거는 어떤 걸 심어주면 예쁘겠다라는 거를 아시는 이제 초보를 띤 우리 다육만 분들은 아실 거고, 우리 이제 막 시작하는 분들은 좀, 많이 고민이 되시는 그런 화분 선택입니다. 그 다음에 14번입니다. 14번은 요런 화분인데, 이것도 DC했습니다. 1,000원 DC했고요. 가격은 9,000원입니다. 이것도 만 원에 팔던 화분인데, 9,000원에 이제 여러분께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요거 색상은 요렇게 있습니다. 요런 색 계열도 있고요. 좀 무게감 있어요. 이거 약간 좀 두껍습니다.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요런 색상도 있습니다. 그린톤, 살짝 그린톤. 그 다음에 블루톤.
블루톤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베이지톤 이렇게 세 가지 색상이고요. 여기 안에 보시면 이렇게 만 원이라고 써 있죠? 9,000원입니다. 9,000원, 14번이고요. 그 다음에 15번 가겠습니다. 15번은 요겁니다. 요거. 15번 12 곱하기 10cm 사이즈고요. 그 다음에 가격 9,000원. 요것도 DC 됐네요. 요거 만 원인데, 9,000원으로 1,000원 DC 됐습니다. 사이즈 좋아요. 창신기 좋고 멋스러운 화분입니다. 뭐 디자인 모양은 색깔은 거의 비슷비슷해서 고를 거 없고 그냥 그 15번 선택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아이고. 요거 이게 종이컵 넣으면 이렇게 들어갑니다. 널널하죠? 안에가 더 넓습니다. 바깥보다 여기 입구보다 아랫부분이 조금 넓어요. 그리고 비슷한 스타일의 이런 화분도 있습니다. 요것도 12,000원인데 1,000원 DC에서 11,000원이고요. 14 곱하기 10, 16번입니다. 16번 여기 보시면 요렇게 디자인은 요런 디자인. 아, 너무 가까이 했죠? 이렇게 구멍 뽕나 있고, 여기도 비슷한 색감이에요. 이것도 고를 거 없이 다 똑같으니까 색상은 하나입니다. 동일하고요. 이런 사이즈고, 16번, 14 곱하기 12. 다 창신기 좋은 화분을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17번, 요거 가격 좋습니다. 14 곱하기 13. 사이즈 14 곱하기 13이고, 8,000원입니다. 이렇게 좋습니다. 보세요. 넓죠? 넓고 안에 창 심기 좋은 요것도 딱 적당한 스타일로 17번 가격 대비 사이즈 대비 좋고요. 그다음에 18번은 소형 화분입니다. 소형 화분인데 요것도 저렴합니다. 이렇게 이뻐요. 색깔이 안 이쁜가요? 저는 이쁜데 저 혼자 이뻐가지고 막 이쁘다고 혼자 얘기해요. 요거 4,000원입니다. 18번 10 곱하기 9. 넓이가 10cm, 높이가 9cm입니다. 요것도 괜찮습니다. 4,000원. 4,000원이고 종이컵 한번 넣어드릴까요? 넣어드릴까요? 웃기다. 일단 넣어볼게요. 이렇게 종이컵보다 한참 크죠? 한참. 종이컵보다 조금 크죠? 조금 크네요. 요거 18번입니다. 4,000원. 그 다음에 19번. 19번은 요것도 저렴합니다. 이건 3,000원. 지금 화분 중에 가장 저렴한 화분이고, 사이즈는 9 곱하기 9입니다. 스타일은, 다양합니다. 요런 스타일이 있는 반면, 요렇게 꼬인 꽈배기형도 있고, 이렇게 보면 밑에 요런 식으로 된 화분도 있습니다. 요것도 랜덤이에요. 선택하시면 3,000원에 구매하실 수 있고, 이거 몇개 없어요. 7개 정도밖에 없고요. 20번입니다. 20번 이 화분도 강추입니다. 가격 대비 굉장히 저렴하죠? 저렴하죠? 사이즈 좋고요. 요것도 4,000원. 7 곱하기, 아니, 8 곱하기 9입니다. 8cm. 넓이가 8cm인데, 여기 보시면 항아리형이라서 안에가 흙이 많이 들어가요. 보죠? 넓죠? 안에 모양이. 요것도 제가 볼 때는 창심기 좋아요. 모든 화분이 다 창심기 좋은 화분이네요. 소형창. 흙이 안으로 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목대 있는 거 심어도 연출하기 나름인데, 요런 화분도 이제 목대가 좀 짧은, 너무 긴거 말고요. 좀 적당히 나오는 그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뱀바디스? 목대 나오나요? 조금 나오죠. 묵둥이가 되면. 그런 아이들. 심어주면 예쁩니다. 이렇게 푸른색 계열 화분들이 다육이하고 참잘 어울리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거는 20번. 20번이고요. 그 다음에, 21번은 이렇게 좀 사이즈가 좀 큽니다. 색상은 이렇게 네 가지예요. 푸른 계열, 뭐 초록 계열, 핑크 계열도 있고 보면 요 정도로 색깔이 있습니다. 이거 8,000원. 21번이고요. 12 곱하기 11.5cm. 제가 여기다가 저희 집에도 뭐 하나 심어놨는데 기억이 안 나네요. 뭐 심었던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유약이 좀 발라져 있고 다리 부분에 이렇게 구멍 뿅뿅 크게 뚫려 있죠. 그리고 색상은 이렇게 이것도 뭐 붉은 계열 아니면 뭐 초록 계열, 블루 계열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맞는 걸로 보내드릴게요.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22번입니다. 요거는 주물럭 화분이고 사이즈 12 곱하기 10cm, 가격 9,000원. 이것도 1,000원 내렸어요. 만 원인데 이것도 주물럭 화분으로 굉장히 자연스러운 느낌을 주는 화분이에요. 타원형이에요. 사각 타원형. 그래서 이것도 9,000원, 12 곱하기 10cm입니다. 종이컵을 넣어보면 이렇게 널널하죠. 이런 사이즈입니다. 22번. 그다음에 23번도 요런. 이거는 제가 옥상에다가 창을 심어줬거든요. 요것도 사이즈 굉장히 좋습니다. 자연스러운 느낌으로 이렇게 다리 이렇게 생겼고
속안에도 굉장히 넓습니다. 흙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이거 23번 13 곱하기 11. 요거는 만 원입니다. 만 원. 사이즈 크죠? 그다음에 24번. 컵 모양, 커피컵 모양, 커피컵 모양입니다. 라지 사이즈 커피컵 모양이고 24번 9 곱하기 11이고요. 가격 5,000원입니다. 요것도 지난번에 제가 이거 보여드린 적 있어요. 구멍 이렇게 크게 뚫려 있고 안에 내용 롱입니다. 이것도 좀 긴 거 밑에 있는 거 심어주면 예뻐요.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5,000원에 아이고 엉뚱한데 보여드렸네. 5,000원에 여기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25번, 25번입니다. 25번도 롱이에요, 롱. 10 곱하기 12고요. 가격 4,000원. 색상은 뭐 이런 식으로 세 가지 있는데요. 요거랑 요거랑 이렇게 있는데 진한 뭐 초록 계열, 청동 계열, 뭐 베이지 계열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시고 없으면 랜덤이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요거 25번. 25번은 4,000원 이렇게 이렇게 생겼어요. 요거 좀 참 좋은 것 같아요. 투박하면서도 멋스러운 화분. 옛날 우리 그 토기 느낌이 나는 것 같은데 저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실지. 그리고 26번입니다. 26번. 요런 무궁화 꽃 손으로 그린 거라네요. 이거 수제예요. 수제 화분. 손으로 그린 거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여기 화분에 제가 가져온 데서. 그리고 약간 요렇게 좀 금이 있어요. 구울 때 이렇게 나오는 이런 디자인 모양이라고 해요. 구울 때 이런 게 생겨서 깨진 게 아니에요. 깨진 게 아니고 구울 때 나오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합니다. 요거 싸게 드립니다. 5,000원. 사이즈 10 곱하기 10이고요. 10 곱하기 10이고요. 그 다음에 5,000원이고 요거 괜찮아요. 이것도 창 심어주면 이쁠 것 같고요. 사이즈도 괜찮아요. 널찍합니다. 2,000원부터 두 개 정도는 합식이 가능한 그런 화분입니다. 그래서 요거 선택하시면 돼요. 26번이고요. 27번 이 화분도 좋더라고요. 이 화분도 제가 집에다 철화를 심어놨는데 일명 도토리 화분이래요. 도토리 같이 생겼나요? 도토리 화분 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거 가격도 괜찮아요. 4,000원이고 11 곱하기 9.5입니다. 27번 요거 이렇게 생겼어요. 다리 부분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약간 빗살 무늬, 세로 무늬로 이렇게 자연스러운 느낌으로 이렇게 색깔은 투톤입니다. 27번입니다. 27번. 그 다음 28번. 사각입니다. 사각 화분. 제가 이 화분에 저희 집에 옥상에 그 소인제 금을 심어놓은 화분이에요. 여기 약간 여기가 그 유약이 안 발라져 있어서 제가 집에다 그냥 심었거든요. 굉장히 이쁩니다. 이뻐요. 가격 사이즈 대비 괜찮아요. 이거 만 원이고요. 사이즈가 13 곱하기 10이고, 사각분 진열하기 참 편하죠? 이렇게 세 개 나란히, 예쁜 거. 창 심어도 되고. 그리고 여러분 뭐, 많이 아시잖아요, 인질은. 많이 이런 거 저런 거 심으면 예쁘겠다라는 거. 제가 굳이 설명을 안 드려도 잘 알 거라 생각하고 이 화분은 9,000원입니다. 9,000원. 이렇게 색상, 이렇게 네 가지 색상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29번입니다. 29번 신상 화분입니다. 이거 8,000원. 가격 대비 굉장히 예쁘고 멋스럽습니다. 이렇게 생긴 디자인이고 색깔도 굉장히 고급스럽게 나왔어요. 다리 3개 있고 그 다음에 안에는 이제 이런 느낌 붉은 흙을 사용했는지 붉은 톤이 있어요. 다른 거랑 틀려요. 그래서 이렇게 사이즈 11 곱하기 여기 써있죠. 11 곱하기 11.5입니다. 29번이고요. 이거는 단일입니다. 색상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이거 선택해 주시면 돼요. 29번. 그 다음에 이제 번호 선택 요거는 다 됐고요. 단품 번호 선택은 요거는 다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는 세트를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1번 세트입니다. 25종 들어갔습니다. 총 25종 정도 되고 사이즈 요렇게 롱 화분도 있고요. 이렇게 롱 화분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행복한 꽃그릇 화분 두 개 있고 그 다음에 이런 화분도 행꽃이죠. 이렇게 보시면 아실 거예요. 총 요런 거 단지 토기 느낌의 이런 것도 있고 둥근 원형 화분 작은 사이즈는 다 갖춰져 있습니다. 이런 콩분도 있고요. 여기 소풍이랑 행꽃 화분도 있어요. 이거 총 25개 정도 되는데 가격 택비 따로 안 내도 돼요. 택비 포함 4만원에 드립니다. 1번 세트입니다. 이런 식으로 갑니다. 보세요. 여기 여기도 지금 두 개 겹쳐져 있는데 이런 화분도 있고 아래에도 좀 이쪽으로 하고 저런 화분도 있고 여기 돛단배 모양 어머야 돛단대 모양, 돛단배 모양. 요것도 가격 하나에, 가격이 하나에 4,000원입니다. 근데 요거 두 개 뭐 들어가 있고, 요런 화분 보시면, 요런 화분도 있고, 밑에, 이런 화분. 이거 중고예요, 여러분. 새거 아닙니다.
중고 몇번안 썼대요. 이거 지인 언니가 주셨는데 여러분들께 저렴하게 지금 드리는 겁니다. 새 거도 이런 건새 거거든요. 이런 건새 거예요. 여기 밑에 거는 중고화분 섞인 거는 뭐몇개 없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총해서 사이즈 다 있고 해서 25종 들어갑니다. 1번 세트 이렇게 가고요. 여기 2번 세트입니다. 2번 세트는 이런 느낌. 좀 느낌 비슷해요. 이런 톡이 그 색깔이 약간 어두운 느낌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거 이런 세트로 해서 두개 이렇게 들어있고 이런 것도 헹꽃이 아이고 시끄럽죠? 헹꽃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화분도 있고 여러 가지 다 섞여 있습니다. 사이즈별로 이렇게 요런 화분도 있고 이런 옆으로 넓은 타원형 이런 것도 있고 새 거예요. 이런 거새 거도 많이 있고 이 중에 쓰던 것도 있고 이런 화분도 있습니다. 버스런 화분 이거 굉장히 어떻게 연출을 해야 될까요? 이런 화분도 있습니다. 이거 이제 보시면 저거는 어떻게 심어주면 예쁘겠다라는 걸 아시는 분또 이거 선택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생겨있는 이건 쓰던 화분 중고 화분입니다. 커요. 사이즈 굉장히 크죠? 요거 들어가 있고 이런 아이도 살려면 뭐 6천 원 정도 줘야 되거든요. 요런 거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두 개로 요것도 들어가 있고 이런 사각 롱 화분도 커요. 사이즈 좋죠? 이런 화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뒤에 보면 이런 콩분보다 약간 커요. 미니 분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런 화분도 있고 요거 무슨 저기죠? 요거 블리밍 시리즈인가? 모르겠네. 이거 무슨 시리즈지? 이런 화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총해서 이것도 역시 택배비 포함 4만 원입니다. 좋죠, 여러분? 이렇게 많이 갑니다. 4만 원. 그 다음에 이쪽에 보면 3번 세트입니다. 이거는 새 거예요. 중고 아니에요. 저기는 1번과 2번은 중고가 섞였어요. 다 중고가 아니라 섞인 거고, 3번은, 새 거입니다. 제가 하나, 두개 남은 거 이렇게 모아서 정말 할인을 많이 해서 드린 거예요. 계산을 해보니까 이게, 꽤 나오더라고요. 가격이. 가격이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요런 화분도 제가 단품으로 8,000원에 팔았던 거잖아요. 요거랑, 그다음에 요것도 9,000원이에요. 이거 두 개만 해도 9,000원이거든요. 요거, 사이즈 좋아요. 요런 화분도 있고. 그 다음에 다새 거입니다. 요거는 이제 세트 개념으로 이렇게 두 개. 요것도 새 거예요. 요것도 가격 있습니다. 이것도 6,000원씩. 6,000원 더 갔나? 이쁘죠? 이 화분. 요거 이쁜 것 같아요. 이거 제가 사용하려다 지금 여러분들께 필요하신 분께 드리려고 해서 이렇게 두 개. 이런 것도 들어가 있고, 이것만 해도 가격이 꽤 나가요. 이건 5,000원씩 판매되는 거거든요. 제가 지금 팔고 있는 건데 몇개안 남아서 지금 여기에 넣었습니다. 요거 두 개만 해도 만 원이잖아요. 벌써 가격 계산해보세요. 어느 정도인지. 요것도 머스런 화분. 요것도 가격 나갑니다. 이렇게. 요거 들어가고, 이렇게 롱. 머스런, 롱 화분. 이렇게. 이런 아이도 들어가고. 또 요것도 가격 나가는데. 이런 화분. 요것도 들어가고. 다새 겁니다. 이거는. 요것도 들어가고요.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요런 화분도 있고. 예쁘죠? 요것도 있고. 요것도 있고. 이렇게 해서. 총해서 요거 3번 세트는 5만 원입니다. 5만 원 무료 택배고요. 여기 보시면 이런 콩분도 제가 이거 좀 남았길래 요거 여러분 같이 이렇게 해드리는데 이거 3번 세트 요거 5만 원에 드리고요. 이렇게 해서 오늘 화분 소개는 요걸로 마무리를 하는데요. 구매는 3만 원 이상 가능하고요. 택배비는 5만 원 이하가 4천 원 부과되고요. 추가되고 5만 원 이상 무료 배송입니다. 여러분 그건 다 아시죠 이제는. 지금까지 행복하고 현아다육이 제가 판매를 하고 있는 화분 공구입니다. 밴드에도 올려드릴 테니까요. 자세한 사진 보시고 싶으시면 밴드에서 구경하시면 돼요. 찜은 찜 만약에 밴드에서 찜을 하시게 되면 주문서를 정리해서 저한테 일체수로 주문서를 주시면 제가 확인 후에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계좌나 이런 거 드릴 테니까요. 밴드에서 주문하신 분은 그렇게 주문서 작성해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길었죠, 영상.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 화분 필요하시면 번호 선택으로 해서 저한테 문자를 남겨주시면요. 제가 정리해서 주문서를 드리는데, 배송은 좀 느긋하게 기다려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월요일부터 배송이 가는데요. 순차적으로 가니까 한꺼번에 다 못하고, 일주일 이내에 다 모두 배송 완료해 드릴 테니까, 천천히 기다려 주시고요. 나는 급하다. 내일 꼭 받아서 분갈이를 해야 되겠다는 분은 문자로 남겨주시면 빠르게 해서 또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행복하고 편하다육은 여기서 이제 마무리할게요. 너무 길어서 인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